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록의 재롱입니다. 자, 오늘은 김성태님이 위탁을 해주신 HG 아이언 블러디드 오퍼스 플루마클릿의 침공 세트의 리뷰를 볼까 합니다. 외판정판입니다. 17년 4월에 예약받아서 6월에 발송했고 국내 클럽제에서도 7월에 발송을 했습니다. 가격이 엔가로 1,800엔, 국내에서는 21,600원에 예약을 받았는데 안에는 이 철혈의 오퍼스에 나왔던 하슈마리 이끌던 플루마가 6개가 들어있는 한 세트입니다. 해가지고 기본 하슈마리에 들어있었던 그 한 개까지 총 7개 해서 그나마 이제 애니메이션 속에서 봤던 그 바글바글한 플루마를 조금이라도 재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건데 한 개당 300엔 꼴입니다. 3,000원 꼴 정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볼륨감만 보면은 어느 정도 돈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역시 이 플루마의 기본 이 퀄리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예, 조립하면서 참 그 부분 씁쓸하더라고요. 자, 보시다시피 일단은 그냥 플루마입니다. 플루마, 우리 그 철혈의 오퍼스에 등장했었던 그 친구인데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총 여섯 개나 들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면은 실이 무려 똑같은 게 여섯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개당 한 줄로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런너도 똑같은 런너가 여섯 장 들어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섯 개를 동시에 작업하는 그런 매력을 한번 느껴볼 수는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오래간만에 이 플루마의 퀄리티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는 약간 무슨 벌레 같은 느낌의 껍데기 같은 게 있는 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꼬리처럼 되어 있는 드릴, 그리고 앞에는 뾰족한 발, 그리고 모노아이 붉은 색깔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약간 껍데기 같은 형태의 디자인인 거죠. 해서 이 위에는 실 붙고 밑에도 실 붙는 형태, 그리고 모노아이까지 실이 붙는 형태인데 이 실의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뭔가 사이즈가 애매하게 안 맞는 듯한 느낌도 있으면서 약간 구깃구깃한 느낌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들어가던 이 부분도 파츠 분할이 가능한데 여기 실이 좀 심각한데 이렇게 모서리 끝부분이 잘 안 맞는다거나 구깃구깃, 상당히 많이 구깃구깃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6개나 실을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이 플라 모델의 몰드 자체는 심플하면서도 볼만합니다. 옆에 덕트라든지 살짝 드러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도 몰드가 들어가 있고 이 바닥 부분, 대면 부분에도 꽤나 몰드를 신경 쓴 부분들이 있어요. 뒷부분이나 이런 자잘한 부분들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 드릴 부분에도 어느 정도 몰드 가지고 재현해 놓은 드릴의 모습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이 뾰족한 발 부분에도 은근히 몰드가 많습니다. 가동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다 이렇게 몰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몰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내부가 정상적인 건 아니죠. 잘 보면은 이 골다공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예 이런 식으로 그냥 내부에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원가 절감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좀 흉하다 할까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도 솔직히 좀 드러나는 편이거든요. 살짝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은 좀 많이 흉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동 포인트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드릴이 있지만 이 부분은 다 고정되어 있고 이 끝부분, 뿌리 부분에서만 C형 파츠로 어느 정도 이렇게만 앞뒤로 가동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 팔 부분은 볼관절 해서 그냥 굉장히 좀 제약이 큰 가동 범위에 이 팔꿈치 같은 부분도 관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다양하게 움직인다거나 좀 더 기괴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힘들죠. 그래도 이 가동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세를 낮춘 모습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높인 다음에 자세를 높이는 등의 다양한 연출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루마의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꼬리에 있는 드릴이죠.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약간 되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역시 아까 봤듯이 이 가동하는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다는 게 좀 많이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에만 나왔던 무장이 있습니다. 모노아이 아랫부분에서 머신건이 나오는 모습을 애니메이션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실제 프라모델에서는 그게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플루마의 특징 기믹, 이 머리 위에 열리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하슈마라한테 에너지 공급을 받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전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전체 플루마를 전개한 다음에 이 위에 있는 하슈마레
자, 이렇게 하면은 어찌 좀 애니메이션 속에서 봤던 그 플루마들이 에너지 공급을 받으면서 진격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나요? 아슈마의 어깨 부분이 이제 플루마들한테 에너지 공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열어놓고 얘네 머리도 다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전시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김성태님께서 위탁을 해주신 HG 아이언 블루디드 오퍼스 플루마 크리스의 침공 세트 리뷰를 해봤습니다. 6개나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 속에 나왔던 그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한 3대는 사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18대, 19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근데 전시 공간이 될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바쁘시! No, I